이 지역구에 계신 분이 독립운동의 정신을 많이 왜곡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조국 수호팀들이 와서 동작선거를 망치려고 하는 것이고요. 지역 주민분들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네. 만나보시면 좀 반응이 어때요? 저한테 힘내라고 그 많이 해주시거든요. 오늘도 저기 어떤 아빠하고 소년이 손을 잡고 오셔가지고 네. 그 비타민 봉지를 주셨어요. 거기다가 판사님 꼭 힘내세요라고 꼭 이기시라고 써서 줬거든요. 판사로 일하실 때랑 지금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첫발을 내딛으셨을 때랑 좀 뭐가 더 힘든지 판사보다 훨씬 힘듭니다. 어려운 게 굉장히 많은데요. 그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제 눈앞에서 이제 충돌이 되고 막 그런 면들이 많네요. 지금 지역 주민 예. 이렇게 좀 계속 만나고 계신 것 같은데 예. 실제로 만나보시면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? 뭐 우리 동작 주민들께서 이 동작에서 태어나고 동작에서 그동안 6년 동안 열심히 일한 저의 성과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시는 것 같고요. 어떤 분들은 대통령 하세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신 것처럼 그런 기대감을 표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. 지역 주민들이 좀 바라는 점 얘기하는 거 있으세요?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꼭 이겨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. 지금. 그래서 그게 어떤 뜻인지 제가 너무 잘 알 것 같아서. 어떤 걸 좀 제일 바꾸고 싶으셨어요? 서초나 뭐 강남보다 지금 보니까 조금 이제 주변 환경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어르신들 복지관을 설립해서 그분들을 좀 제대로 된 환경에서 모시고 싶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또 좋은 일자리를 빨리 찾고 또 창업도 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드리고 싶고 너무 많습니다 지금. 동작구 위에서 네. 좀 바라는 거 얘기하신 것 중에 기억에 남으시는 거 있으세요? 결국은 좋은 학교를 유치하고 또 좋은 새로운 산업이 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 체육 시설이 확대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동작에 사는 것이 더 자랑스럽고 동작에 오래 살 수 있고 우리 아이들도 동작에 살 수 있는 그런 동작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. 본인의 강점 좀 이렇게 어필 좀 해주세요. 네, 지금까지 제가 사법개혁을 하면서 국민들께 보여준 저의 진정성이 앞으로도 그렇게 진정성 있는 정치를 할 것이라고 믿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나경원 후보의 강점 어필 한번 부탁드릴게요. 이제 동작 주민들께서 많이 키워주셔서 큰 정치인이 되고 있습니다. 누구나 공약은 화려하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실천력은 그 사람의 크기가 결정합니다. 독립운동 전신으로 이제 선거 승리하시겠다고 저기서 말씀해 주셨잖아요. 이 지역구에 계신 분이 우리 독립운동의 정신을 많이 왜곡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반드시 독립운동가들의 뜻을 받들어서 독립정신, 독립운동의 정신을 바로 세우겠습니다. 지금 여당에서는 이번 선거를 약간 한일전 프레임을 펼치기도 하잖아요. 한일전 하면은 저 우리 자유 미래통합당이 한국 아닙니까? 지금 이 선거에서 동작 주민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거는 아침 인사를 가면요. 조국 뭐 수호팀 같은 여러 가지 시민단체의 이름을 쓴 단체가 와서 뭐 선거를 사실상 방해하고 있습니다. 조국 수호팀이 민주당도 접수하고 동작구에도 이렇게 손을 뻗고 있는데 현명한 동작 주민들께서는 속지 않을 것이다.